와해. 우진 줄 알았죠? 아니에요, 정한이에요. 하니해. 네, 아, 오늘 우지 생일인데, 아, 우지 대신 제가 우지 생일 V앱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왔고요. 네, 일단 우지가 너무 캐럿들이 많은 축하와 응원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V앱을 켰습니다. 우지 정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지금 뭐잘 지내고 있고요, 여러분. 네. 많은 분들 우지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우지 아프진 않고요. 네. 그냥 제가 왔어요. 제가 보고 싶어 가지고요. 네. 아무튼 오늘 우지 생일 V앱 아닙니다. 네. 오늘 그냥 왔고요. 우지는 이따가 또올 거예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뻥이야. 네, 아이, 제가 방금 사실 지금 이 라이브를 잠깐 켰었어요. 잠깐 켰는데, 네, 죄송해요, 여러분. 끊기죠? 지금 승관이가 지금 자꾸 전화 와요, 저한테. 다들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멤버들, 보면 전화하지 마세요. 멤버들이 왜 우아해로 하냐고 지금 또 전화 와가지고 또 끊겼어요. 이제 다시 나올 거예요, 여러분. 멤버들, 이거 보는 멤버들 전화하지 마요. 나 혼자 할 거니까. 알겠죠? 네, 아무튼. 어디까지 얘기했냐? 아, 맞아. V라이브를 켰는데 제가 유료로 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4분 정도 하다가 다시 켰어요. 그래서 거기 있던 캐럿들한테 비밀로 해달라고 하고 다시 우아해 하면서 시작했죠. 만약에 여기에서 또 렉이 걸린다면, 아, 정한이가 또 전화가 왔구나라고 생각해 주세요. 네, 제가 빨리 끊고선 다시 돌아올 테니까. 알겠죠? 네. 아, 그래서 일단, 저는 제가 지금 갑자기 킨 이유는, 오늘 스케줄이 저는 방금 전에 끝나가지고, 숙소에 들어와서, 메이크업 지우고 샤워하고, 그 다음에 켰어요. 잠깐 시간 비어서 어차피 조금 있다가 또 나가긴 해야 되는데, 아무튼 잠깐 시간이 나서 잠깐 켰습니다, 여러분. 아, 이 옷걸이가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옷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쓰이는 거냐면, 옷을, 뭐 옷장이나 행거에 걸기 편하게 이렇게 걸어서 보관하는 용도로 쓰는 이겁니다. 이게 옷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게 주변에 지금 물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잡히는 거 그냥 하나씩 다 들고 있는데, 여기 뭐 옷걸이도 있고, 테이프도 있고, 뭐 가위도 있고, 김도 있습니다, 김. 김도 있고, 비타민부터 해서, 여기가 저희 집이기 때문에, 네, 뭐 그렇습니다. 립밤, 아까 그 유료 채널에서 한번 발랐는데, 또 한번 발라볼게요. 네, 그냥 있으니까 바르는 거예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할래요? 하니해. 아, 맞아 맞아. 옛날에 에피소드 말해준다고 했잖아요. 아, 이 에피소드 말고 다른 에피소드부터 얘기해 줄게요. 제가 엊그저껜가 집에서 이제 그 뭐야 마실 걸 마시려고 하는데 컵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컵을 사야겠다 해서 이제 인터넷을 이렇게 보는데 그냥 유리컵 이렇게 해서 뭐 7천 얼마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하나에 7천 얼마 하는구나. 뭐 무슨 뭐 캐릭터 들어간 뭐 그런 거면 막 머그잔 같은 거 하면은 뭐그 정도 가격 하니까 더 비싼 것도 있고. 그래서 아, 7천 얼마 하는구나 하고 그냥 하나만 사면은 모자라니까 그냥 두개 정도만 사자. 또 너무 많이 사는 것도 그렇고 해서 두 개를 주문을 했어. 그래서 오늘 스케줄 끝나고 들어왔는데 뭐컵두개산거 치고 상자가 너무 큰 거야, 택배 온게. 그래가지고 아막딱 들었는데 무거워. 또 무겁게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아니 무슨 컵두 개를 이렇게 뭐
뭐 이렇게까지 막 포장해놨어? 이러고서 막 이제 테이프 막 뜯었지. 그랬는데 아주 어? 7,400원이 컵이 6개에 7,400원이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컵이 지금 갑자기 12개가 생겼어요. 아주 우리 집 지금 컵 진짜 많아. 설거지 안 해도 돼. 12번까지. 근데 원래 있던 컵도 있어가지고 한 15번까지 설거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랬던 또 그게 있었어요. 그리고 또 옛날에 에피소드 말해준다고 했었던 건 뭐냐면 그게 있었어요. 네, 여기 숙소예요. 에피소드가 그때 도겸이 이제 누나 그 결혼식장에 가야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뚜둑. 네. 근데 이제 그때 도겸이 누나 결혼식장을 가야 됐어가지고 멤버들끼리 아 옷을 어떻게 입을 거냐, 뭐 결혼식장 가는데 뭐 편하게 입을 거냐, 뭐 어떻게 뭐 되게 그냥 깔끔하게 뭐 입을 거냐, 뭐 아니면 진짜 뭐 차려입고 갈 거냐, 뭐 이런저런 막 얘기를 나눴는데 뭐 멤버들이 아이 뭐 그런 데는 뭐 우리가 막 너무 꾸미고 가면 안 된다고, 막 그냥 편안하게 그냥 깔끔하게만 입고 가가지고 그냥 축하해주고 그러고 오면은 되지 않냐. 맞지. 그래가지고 알겠다, 그러면은 우리 깔끔하고 편안하게 입고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냥 깔끔하게 내 나이 또래처럼 입고 가면 되겠구나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결혼식 그 당일이 돼가지고 이제 막 가야 됐었어. 그래서 뭐 샵에 뭐 그냥 머리만 좀 너무 지저분하지 않게 그냥 하러 가는 친구들도 있고 막 이렇게 막 몇 명 있었어. 그래서 나도 그냥 청바지에 맨투맨 입고 그냥 되게 그냥 이거 내가 생각을 잘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편안하게 갔어. 편안하게 갔는데 갑자기 딱 샵에 들어갔는데 이제 우리 스타일리스트님한테 옷 부탁한 친구들도 있었으니까 이제 딱 갔는데 갑자기 스타일리스트님이 정원아 너 옷 그렇게 입고 갈 거야? 막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근데 애들 그냥 다 편안하게 입고 간다는데? 이러고서 아 그래? 아 알겠어? 이러고서 샵에 올라갔어. 근데 갑자기 애들이 막 지들이 막 수트랑 막 거의 자기들이 결혼해 뭐 엄청 막 삐까뻘쩍하게 입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너네 편안하게 입고 온다며? 그랬더니 애들이 나 빼고 다 막 검정색 막 난 지들이 결혼하는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야 이렇게 입고 야 이럴 거면 나도 좀 알려주지 이러면 나만 맨투맨에 청바지야. 애들 막 다 막 슬랙스에 셔츠 입고 막 코트 막 누가 막 거의 시상식이었어. 시상식. 그래서 와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아 그치만 편안하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근데 이게 12명에서 그렇게 입고 나 혼자 편안하게 입으면 약간 그것도 애매한데 막 이래 별의별 생각이 이제 계속 든 거지. 그러다가 이제 샵에 이제 헤어나 해주시는 누나들한테 막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내가 그냥 이대로 가는 게 낫겠냐, 아니면은 저렇게 나도 가가지고 다시 갈아입고 가야 되냐 이렇게 했는데 이제 누나 그 분들도 막 다 반반 갈리는 거야. 근데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가면 된다. 누구는 근데 그래도 뭐 12명이 저렇게 입었는데 너도 거기에 맞춰가야 되지 않니? 이래가지고 끝나자마자 바로 숙소로 튀어와가지고 옷 다시 다 갈아입고 저도 깔끔하게 그 슬랙스 입고 다 입고 갔죠. 그래서 멤버들한테 낚였어요. 다 편안하게 입고 온다고 해놓고서 나만 하여튼 뭐 재밌는 그거였어요. 그래서 아무튼 네 그런 일이 있었었습니다. 그쵸, 귀여운 에피소드지. 재밌었어요. 우리 이제 뭐 할까요?
아니, 내가 요즘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늦게 자버릇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잠을 잘못 자겠는 거야. 어제도 한막 너무 피곤해. 너무 피곤한데 딱 누우면 또막 멀뚱멀뚱해지고. 그래서 항상 막 이런 식으로 막다 6시까지 막잠안 오고 겨우 잠들고. 그래서 막또 스케줄 낮에 있으면은 이제 또막 조금 자고 이러니까 막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아 그래 오늘은 집 가서 빨리 자야겠다. 또집아집집 오면 또 피곤해. 근데 또 누우면 또 말똥말똥해져. 그러다 또 늦게 자고. 그래서 속상했어요 요즘에. 그래서 승관이가 그 멜라토닌 들어간 젤리 있는데 그걸 먹으면 잠잘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잠잘못 들면 젤리 먹고 잘 거예요. 밸런스 게임 해요. 밸런스 게임 뭐그 댓글 올려줘 봐요. 한번 해보자요. 아이고. 아이고. 왜 자꾸 넘어지는 거야? 나 근데 안 아픈데? 밸런스 게임. 빨리 올려줘봐요. 와, 수트 세븐틴 사이에 맨투맨 정한? 맨투맨 세븐틴 사이에 수트 정한. 와, 이거 어렵다. 뭐가 좋지? 못 고르겠어. 나는 수트 세븐틴 사이에 맨투맨 정한. 또 끊었죠? 이제 또안 끊어질 거예요. 13에서 삼바 추기, 13명에서 벨리댄스 추기. 뭐, 이거는 뭐 아무거나 추면 되니까. 지훈이 1명, 1살 지훈이 10명. 무조건 저는 적은 수가 좋아요. 우지한테 뽀뽀하기, 우지한테 뽀뽀받기. 내가 오늘 어제 우지 생일, 이제 우지 생일이니까 새벽에 막 멤버들이 뭐 우지 생일 축하해, 우지 생일 축하해. 내가 우진이 생일 축하해. 내일 뽀뽀해줄게. 이랬는데 우지가 욕했어요. 형. 정한 오빠 등 뒤에 누구? 아, 여기 제가 소개할게요. 이 친구는 저랑 같이 천상계에서 내려온, 제 천사 친구예요. 보이시나요? 인사해. 네, 여러분, 제 친구예요. 와, 5억 받고 세븐틴 나가기, 1000원 받고 세븐틴 계속하기. 당연히 세븐틴 계속하기지. 말썽쟁이 8살 호시. 아, 이거 댓글이 너무 빨리 올라가가지고. 웃긴 거 많다. 형만 12명, 동생만 12명. 난 약간, 형만 12명이 더 편할 것 같, 아, 아닌가? 그럼 또 디노가 뭐라고 하려나? 아, 형만 12명? 아, 무튼 그렇습니다. 아.
이거 글씨 읽으려고 하니까 또 눈이 아프네. 이휴. 여러분, 이제 밸런스 게임 그만 올려주셔도 돼요. 잠깐만요, 여러분. 천장 보고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휴. 마실 거 갖고 왔어요. 지금 우리 숙소에 안경 많아요. 잠깐만요. 우리 안경 쓰는 그거 해보자. 내가 진짜 생각보다 안경이 너무 안 어울려. 지금 뭐 한번 꺼내서 보자. 어떤 안경인지. 뭐 이런 안경, 저런 안경. 뭐 금색 안경. 또 뭐가 있을까? 허허. 요, 선글라스. 아, 나도 안경 잘 어울리면은 아주 잘 쓰고 다니고 싶은데. 또 이런 안경 내가 쓰면 큰일 나지, 이제. 안녕하세요. 하하하하. 이, 어. 그리고 또, 뭐, 이런 안경은 많이 봤죠, 여러분. 아, 이, 어, 얘도 안경 쓰고 있네. 안녕. 아, 이런 안경 참 어려워요, 이런 안경. 안녕하세요. 어, 교수님 같다고요? 네, 안녕하세요. 윤 교수입니다. 아, 배고파. 내가 아까 아침에 설렁탕 먹었거든요. 근데 별로 맛 없어가지고 좀 남겼어요. 요, 예. 배고파서 어지러워. 여러분, 그거 알아요? 갑자기 급격하게 배고파지는 거? 왜 그러지? 진짜 급 배고프네. 아이고, 배고파. 네, 지금까지 안경 좀 써봤습니다. 나 햄버거 먹으면은 안 돼요. 약간 가끔 먹긴 하는데, 약간 몸에서 잘안 받아가지고, 햄버거 먹으면 막 기침하고 막 뭐하고 막 해서 막 이래가지고. 약간 안 맞는 게 되게 많거든요, 제가 제 몸에. 근데 안 맞는 걸다 내가 좋아해. 그래가지고 맨날 내 몸이 아파하면서 그 맛있는 것들을 다 먹어요.
오늘의 TMI. 아까 스케줄 할 때 따뜻한 커피도 먹고 싶고 차가운 커피도 먹고 싶어서 두 개 시켜가지고 두 개 다 먹었어요. 디카페인으로 토피넛 라떼에다가 무지방 우유로 하나 먹었고요. 디카페인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었고요. 나 피부 안 좋아요. 나도 피부 좋고 싶지. 이게 그냥 이 화면 영상빨. 왜 자꾸 뒤를 돌아보냐고요? 그냥 뭔가 이 우리 숙소의 내부에 무언가가 있으면 그걸로 뭔가 더 재밌게 놀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데 없네요. 채은 외운 일본어 유키다루마 여러분 같이 외워보아요. 눈사람이에요. 유키다루마. 다카라모노 보석이에요. 보석. 내가 다카라모노를 어떻게 외웠냐면 보석을 깨끗하게 닦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카라모노예요. 모노가 알겠죠? 다카라모노 보석. 보석 깨끗하게 닦아라. 다카라모노. 네, 뭐 그렇습니다. 아, 우리 그냥 좀 쉴까요? 여러분들도 그냥 이렇게 쉬어요. 다 같이 다음엔 낮잠 방송을 하는 거야. 낮잠 방송. 그래서 다들 이렇게 켜놓고선 자는 거야 그냥. 어때요? 나 지금 혼자예요. 낮잠 방송 그러다 이렇게 이러다 다시 깨고. 뭔지 알지? 나 체력 갑자기 바닥나서 지금 배고파. 네, 이래가지고 스케줄 할 때도 밥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거든요. 옛날에는 막 다이어트 하면은 운동도 하면서 어느 정도 식단 조절을 해야 되니까 그게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도 잘 했는데 이제 진짜 다이어트 못해. 막 밥 한 끼 딱 몸 안 먹잖아? 그러면은 몸이 안 움직여. 못 하겠어, 막 다이어트. 아유, 벌써 배고파서 지금 우유 먹고 있어요. 밥은 모르겠어요. 나도 뭐 먹을지. 지금 잠깐 시간 조금 비어가지고 밥을 먹긴 먹어야 되는데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 추천 좀 해줘요. 김치볶음밥? 나 진짜 일주일 중에 다섯 번은 김치볶음밥 먹는 것 같아. 일주일에 다섯 번은 짜글이 먹는 것 같고. 안 돼요. 나 웬만하면 밀가루 잘 안 먹을 거예요. 이거 우유도, 나 우유도 잘 안 맞아요. 그래서 토피넛 라떼 먹어도 속이 안 좋아져. 그래서
보쌈도 맛있겠다. 간장게장, 와, 간장게장. 부대찌개, 부대찌개나 먹을까? 내가 얼마 전에 평양냉면을 평양냉면인지 모르고 먹게 됐어요. 근데 내 입맛에는 너무 맛있는 거야. 막 진짜 뭔가 뭔가 밍밍해서 맛이 없는데 맛이 있어. 막 계속 뭔가 계속 먹게 돼. 그냥 뭐 이렇게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난 그게 평양냉면인지 모르고 그걸 먹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를 데리고 여기 진짜 맛있다. 막 거기 고기도 뭐 맛있고 평양냉면도 맛있다. 그래서 딱 데리고 가서 이제 저희 아빠가 고기를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아빠 몇 점 먹다가 냉면 시켜주겠다고 냉면 시켜주는데 평양냉면인데 이제 거기는 평양냉면이 진짜 유명한 집이었어요. 근데 이제 엄마 아빠가는 그게 너무 입에 안 맞았던 거지. 그래서 이게 입에 너무 안 맞으니까 정말 이게 맛있다고? 이러면서 일단 엄마 여기는 진짜 이 냉면이 진짜 맛있는 거야. 진짜 맛있지 않아? 막 이러면서 막 난 막 맛있게 먹는데 엄마 아빠는 잘 맛있게 못 먹는 거야. 근데 주변을 돌아보면 거기가 유명한 평양 냉면집이었던 거야. 그래서 주변에 다 사람들이 막 고기도 팔고 이러는데 다 평양냉면만 먹고 있어.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아니 도대체 그게 평양냉면인지 몰랐어 다. 아니 이게 평양냉면인지 알면 내가 평양냉면을 좋아하는구나 하고서 나처럼 가서 먹을 텐데 우리는 그냥 일반 냉면인 줄 알고 가서 먹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 일반 냉면을 너무 맛있게 먹고 있는데 우리한테는 이제 엄마 아빠한테는 입에 안 맞았던 거지. 그게 평양냉면이니까. 엄마 아빠 되게 당황해 하면서 아니 왜 사람들이 근데 자기들은 너무 입에 안 맞는데 사람들은 다 거기서 냉면만 먹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아니 뭐지? 내 입이 잘못된 건가? 약간 이러고서 집에 가면서 이제 알겠어 엄마 아빠 잘가 이러고 딱 가는데 이제 엄마한테 연락이 온 거죠. 야 이 정한아 이거 평양냉면이었다고. 아 그러냐고. 나 그럼 내가 평양냉면을 좋아하나 보다 막 이러면서 막 얘기했었죠. 오 여기 딱 그 가게 이름이 하나가 나왔는데 뭐 아무튼 여러분 그거 알아요? 내가 최근에 한 게 있어. 주시라고 알아요? 주시? 주시가 자기가 더 오른쪽 눈으로 뭔가 이거를 더 바라보느냐 왼쪽 눈으로 더 바라보느냐를 하는 게 그 주된 시 뭐 주력 시 뭐 이 뭐겠죠? 뭐 아무튼 뭐 주시라고 한대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막 이렇게 해서 누가 정한아 너 이렇게 하고 너 주시 뭔지 아냐고. 그래서 나는 주시가 뭐예요? 는 모른다고 했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어떠한 사물을 뭐 여기 이렇게 뭐 립밤 있어? 그러면 여기 립밤 이렇게 딱 보래. 이렇게 본 다음에 왼쪽 눈을 감고 이렇게 오른쪽 눈을 감으면 하나는 중간에 있는데 하나는 안 보이게 되는 그게 있어요. 약간 옆으로 치우쳐가지고. 그래서 나는 오른쪽 눈으로 보면 가운데 있고 왼쪽 눈으로 보면 이게 옮겨진단 말이야. 그러면 오른쪽 눈이 주시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한 거야. 그러니까 뭔가 그건 알겠는데 이게 이게 주시 이게 내가 쓰는 그 주된 그 시력 그게 있구나 막 이러면서 생각했었지. 나는 오른쪽 눈이에요. 그래서 신기했어. 신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지금 뭐 너무 당연한 건데 그 뭐 나도 뭐 이렇게 한 적은 있었지만 이게 그게 있었구나라는 걸 보고선. 전 양쪽이라고 하시는 분은 조금 더 그 원을 그 사물의 그 원을 조금 더 좁혀 보세요. 좁힌 다음에 그냥 이렇게 그 양쪽 눈을 딱 떴을 때 이 사물이 가운데 있다가 왼쪽 눈 감고 오른쪽 눈 감으면 오른쪽 눈 뜨고 있으면 가운데 있는데 왼쪽 눈은 없어져요. 그거 한번 해봐.
아무튼 오늘 재밌네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이 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눈이래요. 중심을 잡거나 뭔가를 할 때. 아무튼 저는 지금 밥을 안 먹어가지고 체력이 떨어졌으니까요.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아해 따뜻한 우유 한잔 콜라보 방송이었습니다. 네. 따뜻한 우유 한 잔에 기분 좋은 캐럿들. 여러분, 나 이제 갈게요. 안녕. 뿅.